자, 일자리는 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이 오너라 순서입니다. 일이 나에게도 좀 오너라 하는 뜻이지요. 일자리야 문 좀 열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의 김희슬 컨설턴트 전화로 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길어진 코로나19의 채용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호황인 업종도 있겠습니다만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 궁금합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했는데요. 대기업의 67.8%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하반기 채용 시장 회복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하반기 채용 시장 특징을 묻는 질문에서 비대면 채용 방식 도입과 경력직 채용, 수시 채용 비중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올해 대졸신입사원 채용에서 비대면 채용 방식을 활용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은 71%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16.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채용 시장은 먹구름이네요. 올 하반기 대기업의 67.8%가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혹시 수시 채용이 늘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든 건 아닐까요? 네, 그동안 여러 번 수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K그룹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채를 폐지하면서 5대 그룹 가운데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용 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공채가 줄어들다 보니 취업 준비생은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취업 준비가 까다로워질 거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전체 채용 규모보다는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채용 정보는 놓치지 않도록 관심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꾸준히 살피거나 취업 포털에 채용 정보 알림을 설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기업 인력풀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해당 기업의 관심과 역량 개발 정도를 어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직무 역량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네요. 우선 인턴으로 직무를 경험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텐데 말이죠. 인턴 채용을 위한 정보 혹시 있습니까? 네,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턴입니다. 역량 기반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에서 AI 역량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인턴 잡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잡다는 국내 1위 AI 역량평가 개발사가 만든 취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과 우수 기업을 역량을 기반으로 매칭해주는 취업 매칭 프로젝트로 올해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 참가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오일뱅크, 풀무원, 한진 등 42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모집 기업과 직무는 잡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역량평가만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서류 필터링에 부담이 컸던 지원자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잡다 홈페이지에서 9월 10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인턴은 체험형과 또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용 연계형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AI 역량평가 미리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강원도에서 좋은 교육 기회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소개해 주세요. 네. 강원정부문화원이 강원 XR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합니다. XR이란 가상과 현실이 실감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MZ세대들은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플랫폼이 인기인데요. 기업들도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채용 설명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나 교육의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은 춘천, 강릉, 원주 지역으로 나눠서 총 120명을 선발하고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강원도 특화 분야 의류 휴양 레저 XR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으로 총 200시간에 걸쳐 기초 지식 교육, 제작 실습,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온오프믹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신청 마감은 9월 1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VR, AR 제작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VR, AR 제작 거점 센터 강원도가 구축을 하고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기다리고 있군요. 청년들에게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요. ICT 소프트웨어 온라인 여성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T 여성 기업인 협회에서는 9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ICT 소프트웨어 온라인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성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주최하고 또 ICT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청년 여성 구직자라면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화학 바이오 분야도 많이 커졌는데요. 온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고요? 네, 화학 바이오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1년 화학 바이오 분야 청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화학 바이오 산업의 주요 직무 분야인 고분자 소재, 합성 수지, 플라스틱,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품질관리, 생산, 안전 환경 관련 인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캔 바이오넷 회원 가입을 통해 박람회 기간 동안 이력서를 등록하시고 입사 지원 가능합니다. 참가 기업의 세부 채용 공고는 9월 중순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보가 되겠는데요. 기업은행에서도 신입행원 채용하는군요? 네, 기업은행이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상반기와 같은 총 100명으로 전국권은 30명, 지역 인재는 11명입니다. 지역 인재 중 강원 제주는 한 권역으로 묶어 있어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무는 26명이고 금융 전문, 글로벌, 보험 분야는 각각 5명을 선발합니다. 고졸 전형은 1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서류 심사는 70배수를 선발하고 필기 전형에서는 7배수를 선발하는 만큼 필기 시험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자격증이나 인턴 경력 등 각종 우대 사항이 필기 전형부터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24일 2시까지입니다. 예. 자, 오늘도 알찬 취업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세대 대학 일자리 센터 김희슬 컨설턴트와 함께한 1위 오노라였습니다.